자, 일단은 재산세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문제짜리죠, 그죠? 몰입해서 아까 건너뛴 게 비과세 있죠, 그죠? 예, 비과세를 한번 하고 갈게요. 비과세, 재산세. 자, 200. 이따 말씀드릴게. 자, 206페이지. 자, 비과세네. 재산세, 비과세라고 나와 있죠? 항상 세법은 과세, 비과세를 혼돈하면 안 된다고요. 206페이지 봤어요? 항상 국가 등이 보유하는 거는 과세권자죠? 그러니까 비과세 하는 거야. 항상 국가 등이 보유하는 재산. 근데 두 번째 줄, 외국 정부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한다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1번. 대한민국 정부 거를 외국 정부가 과세하죠? 우리도 과세를 한다고요. 비과세를 하면 우리도 비과세.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 자, 그다음 2번 나와 있네. 아까 배웠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밑줄 긋고. and 뭐다? 연부. and 무상. 국가 거예요. 이럴 때는 무상자가 들어가면 누구에게 부과한다? 매수계약자. 자, 다음 시험에 비과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2번이야. 2번은 국가재산이 아니라 개인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재산을 국가 등이 사용할 수 있죠? 이럴 때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양괄호 2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년 이상의 밑줄을 긋고 공공용의 밑줄을 그어요. 이거는 뭐다? 공공용에 사용한다. 우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그러나 사용료를 받죠, 우리가? 유상일 때는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유료. 유료일 때는 부과한다. 그럼 무료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잖아.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공용은 공짜로 사용하는 거야. 우리의 재산을. 그럼 우리는 수익이 없지? 비과세.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유무상을 불문하고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그래서 무상일 때는 비과세고 유상일 때만 과세한다고요. 똑같은 지문이 뭐다? 무료, 유료. 똑같은 지문이야. 무료, 유료. 똑같은 지문이라고. 유료 사용료를 받고 있지? 그럼 당연히 뒤에 지문이 부과한다. 공공용은 공짜로 사용한다는 거요. 공공용에. 알아들었슈? 자, 그 다음 2번. 용도 구분. 이 용도가 뭐예요? 대부분 공익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용도가, 즉 수익이 없는 재산이라고요. 그럼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8개 지목 중에 6개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수익이 없는 땅 비과세 한다고요. 도화, 제구, 유, 묘.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지적법 아니에요, 그죠? 지적법은 꽉 잡았잖아, 솔직히. 지적법이라도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28개 지목만 외우면 거의 끝나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뭐예요? 국어가. 또랑 같은 거. 수렁에 빠진 여자, 머리끄댕이 붙잡고 빨리 꺼내야 돼요. 말 많은 여자,
도랑에 빠지면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익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묘지야. 묘지죠? 그럼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법인이 묘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고 개인 묘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야. 그래서 개인은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법인 묘지는 과세한다고요. 이렇게 묘지는 조심하자. 이거 개인 묘지는 비과세야. 그럼 법인 묘지는 과세하는 거야. 그럼 토지잖아. 묘지도 종합, 분리, 별도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종합으로 갈까요? 별도로 갈까요? 분리로 갈까요? 맨날 만만한 게 분리래. 이거는 별도 합산이야. 이 법인은 사업한 걸로 본다고요. 사업 목적으로 봐. 법인도 묘지 장사하잖아. 그래서 법인은 사업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법인 묘지는 분리가 아니라 별도 합산. 사업 목적으로 본다. 그래서 법인도 묘지를 분양하잖아. 사업 목적이죠? 그래서 장마 끝나서 가보면 묘지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묘지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 지금 70% 가까이 땅 속에 안 들어가. 내 고향 가면 꼭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제일 듣기 싫어. 너 죽으면 너는 저 자리. 와이프는 그 소리 듣기 싫어. 나는 벌써 안 가 거기. 알아들었나요? 아버지 죽으면 우리 여동생이 그거 팔려고 그래 지금 선산을. 우리 여동생도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완전 미쳤어. 할렐루야. 제사도 안 지내. 나 그 바로 그러나 그대까지는 지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가 남편도 꼬셔갖고 할렐루야야. 그래서 놀러 가. 명절날 안 지내고 놀러 가버린다고. 그렇게 바뀐 거야. 그죠? 근데 여자 팔자는 된박 팔자야. 진짜야. 남편이 셀러리맨이야. 그죠? 간추리 줄 수 있냐? 어렵잖아. 근데 시집에 땅이 엄청 많어. 그래갖고 시어른이 시 아버지지. 그냥 막걸리 먹다가 여름에 돌아가셔버린 거야. 개 앞에 물려갖고. 아, 그건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과수원을 몇천 평 상속받은 거야.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 수십억 부자야 지금. 그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계속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여자 팔자는 진짜 된박 팔자다. 아, 역시 맞더라고. 그 지금 팔아도 개발돼가지고 수십억 받아. 자, 그 다음 양가로 해봐. 그래갖고 옛날에는 우리 집 맨날 오더니 좀 안 와. 부자했다고. 그리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라고. 거기 가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3년 후에 이제 무슨 요양원 하나 쳤는데 요양원. 땅이 몇천 평이니까 요양원. 그거 사기꾼들이 하는 거야. 그 의사 놀고 있는 의사 많잖아. 월급 200만 원만 주면 돼. 그 의사 딱 여러 명 놀고 있는 의사 많잖아 지금. 그거 지어놓고 그냥 돈 긁는 거야. 한라산 중턱에 딱 해갖고 그거를 연구했더라고. 자,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 양과로 2번. 양과로 2번이네. 자, 산림보호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밑줄 그어 공익상. 공익상이니까 부과하지 않아. 그럼 박스에 1번. 이거 알아야 돼. 1번. 별 딱 붙이고 1번. 자, 박스에 1번. 군사기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밑줄 그어요. 통제보호구역. 통제. 제한이 아니야. 통제보호구역. 비과세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밑줄 그어. 전답과수원은 제외. 그럼 전답과수원 대지는 제외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렇지. 과세한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세법도 잘하냐 오늘따라. 자, 통제야. 통제. 제한이 아니에요.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야 한다.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민통선이야. 38선 근처에다 지뢰밭이잖아. 비과세 하는 거요. 그러나 지뢰밭에 있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은 농사 짓죠? 전답 과수원. 집 짓고 살지? 매년 고지서가 날라와. 28개 지목 중에 4가지는 과세를 한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럼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과세야 비과세야? 비과세야. 비과세. 통제야 통제. 그래, 제한은?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과세야? 어떻게 과세해? 분리. 이게 분리야. 그래서 우리가 군사시설이 나오면 통제인지 제한인지 절대로 헷갈리지 말라고요.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야. 경기도 일대. 통제보다 좀 약한 지역이죠? 군사시설이 나오면 통제인지 제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우리 앞에서 제한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 2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쭉 나와서 최종림, 시험림 이런 것도 뭐다? 공익상 이유로 사용해요. 비과세. 자, 그 다음 3번은 별 붙이고 공원, 자연 무슨 지구야? 보존지구. 보존지구는 재산권 행사에 극히 제약을 받아 비과세. 그러나 보존지구와 무슨 지구? 환경지구를 헷갈리면 안 돼요. 환경지구는 과세합니다. 환경보호 목적이지? 그럼 과세해야 돼. 무슨 과세야? 분리과세. 그래서 보존지구는 비읍이니까 비과세야. 환경지구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세금 조금 내야 된다고요. 환경지구와 보존지구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뭐다? 3번 아까 했죠? 자, 4번은 백두대간이네.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비과세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죠?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지금 훼손되고 있어요. 엄청. 이 백두대간 등산할 때 조심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비과세 한다고요. 여기 봐요. 농민들이 백두대간 지역 옆에 농사를 짓잖아. 상추 막 고추 심잖아. 그럼 등산하면서 등산 인구들이 살짝살짝 그걸 뜯어가는 거야. 농민들이 막 열받은 거야. 지금 알아들었나요? 남편은 망보고 여자는 뜯고 있고. 그럼 뭔 짓거리냐고. 알아들었나요? 여자는 작은 거에 이 욕심이 많은가 봐. 나는 밥 먹고 이제 목욕탕 가잖아. 나 그걸 알았어. 여자의 심리를. 거기가 개업하는 목욕탕이야. 수건이 새 거야. 새 거야 새 거. 근데 여자는 두 개를 줘. 이 얘기 내가 했어요 옛날에? 했다면 했다고 그래요. 남자는 안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안 주냐고 물어봤지. 왜 나도 두 장 달라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들어가는 거래. 그걸 주는 게 아니래. 여자는 두 장만 쓰라고 하는 거래. 근데 중요한 거는 천장을 이렇게 쌓아놨잖아. 그럼 끝나서 씌워보면요, 남자탕에는 약 10장 정도가 없어진대. 여탕에는 3, 40장이 없어진대. 그게 다르더라고. 살림에 보태려고. 아, 이렇게 다르구나. 어떻게 목욕탕 수건을 집구석에 갖고 가냐고. 새 거니까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우리 집에 보면은 목욕탕 타월이 많아. 이상하다. 저 여자가 어디 가서 목욕탕 타월을. 내가 그 개업하는 집 가서 알았어. 아, 이래서 갖고 오는구나. 우리 집에 토탈 8장 있어. 내가 그때 알았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양가로 3번 임시의 밑줄과 신축이 아니라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건축물은 밑에 1년 미만. 1년 미만은 과세 안 한다고요. 1년 이상만. 자, 그 다음 4번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이런 거는 다 수익이 없는 선박이죠. 예, 비과세. 선박은 시험에 안 나오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5번. 5번. 넘어가요. 5번. 5번은 무슨 명령이야? 철거 명령.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하라고 명령받았지? 그럼 세금이 없지. 철거하니까. 중요한 거는 뭐? 건물. 그리고 뭐다? 주택. 주택. 절대 토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뭐? 두 번째 줄. 건축물 또는 주택만. 토지는 철거 안 한다고요? 건축물 또는 땅 위에 있는 주택만.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줄 그어.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철거란 용어를 안 써요.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말한다. 자, 그 다음 박스. 박스. 1번만 알면 돼.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과세한다는 지문이죠? 그럼 1번만 사치성. 별꼴 고고고잖아. 사치성으로 변하면 무조건 지문이 뭐다? 과세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일반 저 임시건축물은 비과세하지.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지문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사치성은 무조건 과세.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로 가느냐. 마지막 266으로 가요. 266으로 가자고요. 먼저 요거를 먼저 배워. 266. 물납 및 분납 나왔잖아요. 266으로 가요. 266. 266 폈어요? 자, 아까 지금 종부세예요. 자, 가상금은 몇 프로부터? 3%. 꼭대기 밑줄 긋고 100분의 3. 3김. 그러나 중과상금은 아까 배웠죠? 2번에 1번.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몇 프로부터? 1.2%. 그 다음 2번. 징수기간의 한도는 몇 개월? 60개월. 그러나 3번은 국세지?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은 안부터. 일명 뻐꾸기야. 빼꾹빼꾹. 미안해. 미만이야. 미만자가 안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그럼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다? 물납. 그리고 분할 납부예요. 재산세를 물어보는지 종부세를 물어보는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물납 나와 있죠? 자, 기준은 얼마 넘어갈 때? 천만 원 초과. 똑같아요. 천만 원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 초과야 초과. 이상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1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조세는 뭐다? 국내 소재. 국내 소재 부동산. 부동산 앞에를 잘 봐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죠? 국내 소재야. 자, 칠판 주먹.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납 분납이에요. 범위가 다르잖아. 다르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이 국세에서는 수납가액이라 그래. 즉 이거는 뭐다? 평가가액이야. 평가를 해야죠? 평가를 해야 돼. 재산세와 동일.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시가가 시가. 시가 표준에 가면 틀려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평가가액이라고요.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그래서 시가는 3번 공시가격으로 한다. 3번은 지금 볼 필요 없고.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오른쪽으로 가. 5번, 6번. 자, 칠판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물납은 재산세와 똑같이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 자, 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밑줄 그어요.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까지 하는 거예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는
신고기한까지. 자, 여기 잘 봐. 재산세를 물어보면 재산세는 10일 전까지야, 종부세는 까지까지야. 재산세는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수업 끝나면 이 밑에 갈 때 큰 개가 두 명이 두 마리 있어. 그쪽으로 비켜가야 돼요. 개는 있잖아요. 갑자기 달려들어요. 이 옆에 큰 개 두 마리 있더라. 남산만한 게.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조심해야 돼. 마음이 우울할 때는 개 앞에 가서 재롱 떨어봐. 달려들어요. 자, 그 다음 개 조심해야 돼요. 큰 개들은 저 큰 개야. 한 100끝 나갈 거야. 자, 그 다음 6번이잖아 그럼 허가 받아야지. 허가는 며칠까지? 14일 이내.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보면 며칠 이내? 5일이야. 그래서 10일 5일은 재산세 지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까지 14일이야. 반드시 이거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미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고요. 왜 종부세는 여기 봐요. 칠판 주먹. 왜 재산세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는 파악해야 되잖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걸린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5일 됐죠? 그럼 재산세에서 파악이 끝났잖아. 그럼 종부세는 파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종부세는 어디서 계산할까요? 행자부에서 계산해. 여기 봐.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가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다 부과했잖아. 그럼 이 자료가 이제 컴퓨터로 어디로 집합되느냐? 행자부로, 행정자치부. 여기에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거야. 합산해서.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종부세가 계산된 거를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야? 국세청으로 보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국세청에서는 때가 되면 고지서만 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행자부에서 종부세가 끝나죠? 그럼 이제 까지만 신청하면 돼. 근데 덩어리가 크잖아. 금액이 크니까 5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14일 이내에 통보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이거 재산세 지문일 때와 종부세 지문일 때는 다르다. 자, 그 다음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도 똑같잖아. 일단 1번에 얼마 넘어갈 때 500만원 초과. 항상 두 번째 줄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 중요한 거는 분납기간은 국세는 2개월이야. 2개월. 45일은 어디서만 쓰는 거예요? 재산세. 자, 그 다음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나와있지? 기역 똑같잖아. 500만원 초과해서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기준이 옆으로 나와. 이하의 동그라미 쳐. 이하. 기준이 뭐야?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똑같은 지문이 뭐다? 초과하는 금액. 아까 700이었잖아 그럼 납기 내에 500만원 내는 거야.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200만원 낸다. 차감만 가액이랑 똑같은 게 뭐다? 초과하는 금액. 그죠? 그 다음 니은은 초과의 동그라미 쳐. 초과는 무조건 뒤에 지문이 뭐다? 100분의 50이야. 그래서 기역 니은은 뭐와 동일하다? 재산세와 동일하다. 그 다음 3번. 납세 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밑줄 그어요. 납부기한 안에 신청하면 돼. 그래서 아까 재산세에서 설명은 안 했지만 칠판 주목하세요. 자, 분할납부는 신청만 하면 돼. 허가사항이 아니다.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분할납부는 납기 내에 신청하면 무조건 예스야. 왜?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 이내. 옆에 적어. 재산세와 동일. 재산세와 동일.
그래서 분할 납부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언제까지 납부 기한 이내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4번. 관할 세무서장은 분할 신청을 받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세에게 대한 고지서와 분납 기간의 고지서를 키워드는 뭐다? 밑에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서가 이제 두 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옆에 적어. 재산세와 동일. 동일하다고요. 자, 그다음 넘겨봐요. 자, 268쪽. 자,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다?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가 따라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20%가 따라붙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7번 아니에요? 종놈 됐다. 재교육 받아서 종놈. 농어촌 특별세 20%죠?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얼마를 내는 거야? 120만원. 종부세가 100만원이면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야? 20만원. 은행에 120 내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 결정과 경정. 이거는 필요 없고 제일 밑에 9번 비과세 등 쭉 내려오라고요. 쭉 내려왔어요? 양괄호 1번에 1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이를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자, 칠판 봐요. 뭔 얘기예요 이거? 재산세를 비과세 받았죠. 주목.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면 종부세도 어떻게 한다? 같이 비과세한다. 같은 재산이니까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 지금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오늘 프린트. 오늘 프린트 한번 보라고요. 프린트 꺼냈어요? 자, 꺼내놓고 꺼내놨죠? 자, 그 다음 기본서로 잠깐 들어가요. 기본서로 잠깐 들어가자고요. 꺼내놨어요? 자, 기본서 264로 가요. 264. 6절 부가와 징수 나왔잖아요. 264 나와있죠? 자, 1번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다? 6화나 재산세와 똑같아요. 아직도 6월 6월 하네. 6월 1일. 좀 사투리 쓰지 말아요. 264페이지 폈어요? 책을 보라고요. 책을. 괜히 프린트 얘기해가지고. 자, 그 다음 과세권자는 누구다? 세무서장이에요. 국세는 세무서장이라고요. 세무서장. 그리고 납세지는 법조문이 뭐다? 소득세 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칠판 봐요. 소득세도 국세죠? 준용한다. 그러면 맞아. 그럼 이해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인세니까 항상 주소지 따라다니죠? 주소지 관할 담당이 뭐야? 세무소가 걷어가는 거예요. 항상 국세는 사람 따라다닙니다.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야. 그럼 소득세법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납부 걷어가는 세금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에 1번 나와 있죠? 거주자만 시험에 나와.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절대 소재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소가 없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거소지 관할 세무소로 가고. 자, 그 다음 오른쪽 265쪽 부가징수 나왔네. 원칙은 정부 결정이죠? 자, 칠판 보세요. 종부세는 원칙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부과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한다. 납기는 겨울이죠? 납기는 언제까지야?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겨울이야, 겨울. 자, 그 다음 예외는 선택해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1번
납세 분야는 종합부동산 과표와 세액을 해당 연도 똑같죠? 납기는 언제야?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신고하면 정부 결정은 어떻게 돼버려? 없던 것으로 한다. 그래서 없던 것으로 한다 그러면 다섯 개 세목 중에 뭐를 찍으면 답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찍으면 답이야. 정부가 결정하든 신고하든 납기는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알아들었나요? 자, 프린트 봐요. 자, 프린트. 그 물납분납 봐요. 뒷장에 물납분납 나왔잖아. 이거는 이번에 필수예요. 뒷장에. 자, 종합부동산세 옆에 뭐가 나왔나요? 재산세가 나와 있네요. 자, 오늘 프린트. 그럼 첫 번째 괄호는 뭐예요? 에? 자, 괄호를 연구하라고요. 종합부동산 지금 끝났죠, 그죠? 첫 번째 괄호 답은 뭐예요? 1,000만 원 이상이다, 초과다, 초과. 그리고 부동산은 어디 부동산이야? 국내 소재 부동산. 그럼 옆에 재산세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관할 지역 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연구 한번 해보세요. 프린트를 다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잘 들어요. 자, 적어요. 적으라고 까먹으면 5월 3일날 보강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격주로 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뭐다 진도를 못 끝내요. 물론 끝낼 수는 있어, 그죠? 건너뛰면은. 그래서 하루는 보강한다고요, 세법도. 5월 3일날 보강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해. 5시까지 하면 지쳐버려. 알아들었나요? 5월 3일날 보강하는 거예요, 보강.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수업을 안 하는 학원은 공시세법을 두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보강을 한다고요. 알아들었슈? 5월 2일이요 3일이요 수업이. 5월 3일 무슨 5월 2일 날이라고 그래 지금. 뭐 해요? 민법. 그럼 민법도 하고. 네? 수업 없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없다고. 수요일. 그날 할까요? 근데 나 그날 수업이야 나도. 다른 학원 결석하고 일로 와? 좌우간. 왜냐면 어떻게 하든 편하게 하면 합격 못해요, 그죠? 힘든 건 사실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날 뭐 배우겠어요? 5월 3일 날 종부세 일부하고 이제 양도세 기본 포인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좌우간 5월 3일 날 꼭 나오세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